베토벤을 들을 때는 그 위대한 천재다 그래 보지 말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가 제때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도 관점을 여러 가지로 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희귀한 천재죠. 그런데 그 천재로만 봐버리면은 나와 관계 없어져요. 수필 쓴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나라면 저럴 때 어떻게 했겠느냐.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점과 나 같으면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수필이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생애는 수필이 뭐 수십 편 나와도 돼요. 내년에 이제 탄생 몇 주년이죠? 250주년이니까 내년에 한번 우리 한국 산문에서 베토벤 생일 날 특집 한번 해도 돼요. 음악은 참 밀접하잖아요. 베토벤 정도는 뭐 대문호에 못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여자 많았죠. 근데 실속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실속도 없죠. 그런 그 재미없는 여자와 관계만 복잡한데. 근데 참 그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는 그야말로 흙수저인데, 금수저들, 여자들만 쳐다보면서 침만 흘리는 한 사나이. 참 안 됐죠. 차라리 그런 여자를 안 만나는 게 나은데 맨날 그런 여자들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학인하고 차이에요. 문학인은 가난한 독자도 있는데 음악 팬들은 완전히 상류층만 합니다. 하류층은 아예 그 연주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오늘 드디어 불면의 연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만나는 장면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41살 때 황제 연주하려다가 귀간머리가 실패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자기가 직접 연주하거나 지휘하는 걸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연구를 엄청 해요. 이 득득 들으려고 이 보청기를. 지금 같으면 베토벤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 보청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옥면판에 막대기 대고 입에 물고서 그 진동을 턱으로 느끼기도 하고 온갖 광고를 다 해요. 그 나중에는 베토벤한테 저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납품해 주는 전문가가 하나 생겨요. 저기 이제 박물관에 가면 다 나와요. 저기서 나서 이런 겁니다. 저런 걸 이제 소리 나는 쪽에 주걱 같은 걸 대고 끝에 자기가 이렇게 듣거나 여기 대고 느끼거나 그러니까 참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입 모양을 또 자세히 보고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자 이제 1812년 여러분들 머릿속에 1812년 가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생각 좀 해요. 아니, 뭐 떠올라요? 예? 그렇죠.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또 차이콥스키의 1812년 대서곡 이런 거 아닙니까? 그 1812년인데 저때 저해 7월에 이제 불멸의 연을 그렇습니다. 7월 6일 아침, 9일 밤, 그다음 7일 새벽 딱 세 통이에요. 불멸의 연인에게 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만 생각하면서 딱 세 통을 세 번 쓴 겁니다. 전혀 이름도 안 나오고 저 연애 편지는 명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최대의 연애 편지 저거예요. 수신인이 없는 베토벤이 쓴 연애 편지 저거거든요.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유력자 지금 후보가 나오는데 체코의 테플리체. 지금 체코 온천 휴양지라고 그럽니다. 여기 가던 길에 이제 보원에서 체코로 가던 길에 이제 프라하를 들렸단 말이에요. 체코 수도 프라하 들려서 그 며칠 동안 머뭅니다. 머물 때 이때 이제 프라하 들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후작과 종신연금 자기한테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협의차 이제 들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 편지에 의하면은 3일에 제일 첫 편지를 썼잖아요. 3일 이른 저녁에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분명히 둘이 하룻밤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밤을 만들었어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예. 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꽃을 태웠어요. 예. 자, 그 만났는데 그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불멸의 연애 내용을 물어볼 때 전날 저녁에 만난 여자가 틀림없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누구냐?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여자 이제 테프리체입니다.
저런 데 나중에 나도 못 가본 데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 가면은 저런 데를 한번 가보고 지금 뭐 그 베토벤 묵었던 데 다 표시가 있다 그래요. 자, 1후보 요제핀입니다. 요제핀 우리 기억나죠? 요제핀의 브룬스비크, 브룬스비크 한번 해보면 이 언니도 있고 동생이 요제핀입니다. 언니는 그 어린이 교육자였고 체코에서 어린이 교육을 처음 시도한 여자였고 이 여자는 이제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베토벤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두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 죽고 공백 기간 동안에 둘이 자주 만났어요. 베토벤하고 자주. 그 기억나죠? 자주 만났다가 나중에 결혼할 것 같았는데 또 딴 여자를 보내버립니다. 저 집안이 귀족 아니면 사회를 안 봐요. 그 베토벤 아무리 유명해도 안 봐. 근데 두 번째 남편이 귀족은 귀족인데 경제적으로 낙원에 부딪히고 둘이 아주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러니까 이 내가 본 그 전기에 보면은 남편은 내 쫓았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참 대단한 여자 같아. 6월 9일에 남편을 자기 집에서 쫓아버리고. 어때요? 쫓겨날 용의가 있어요? 7월 초에 프라하 갑니다. 왜 갔느냐? 이제 지가 먹고 살아야 돼. 지가 애 키우고. 이러니까 그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척 집에 갔단 말이죠. 근데 저거 다 실패예요. 그런데 마침 이 요세핀 애가 프라하 갔을 때 황제가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다 아는 사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면회 신청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황제가 딴 데로 떠나버렸어요. 예, 여기도 다 유황지입니다. 그리고 프라하의 요지, 이 거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친척집에 체재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이 시간에 이 호텔에 투숙했어요. 같은 거리래요. 같은 거리. 그러면 이제 베토벤도 저녁을 먹고 나가다가 이 여자도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거리에서 틀림없이 만났을 거다고 하는 것이 일부 전기 작가들이 이제 이 여자가 1후보라고 주장하는. 현재까지 저 여자가 제 1후보예요. 봐도. 한 거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 되면 영감으로 괜히 거리에 나가고 싶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행 중이나 뭐 하다가 그냥 방 안에 있으니까 괜히 근질근질하고 영감에 뭔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가 누굴 옛날 애인을 만난 경우 옛날 애인 아니면은 원수 채무자를 만나는 경우 뭐 어쨌든 그런 거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유력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둘이 만났다. 이래서 7월 3일과 4일, 그 밤이죠. 만나서 그냥, 바로 그냥 호텔에 가서 그냥 하룻밤을 다 지냈단 말이죠. 지내고는 이제 같이 살자 하고 뭐 헤어지지 말자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 불멸의 편지 하나입니다. 이를 썼습니다. 집착해요. 우리 상황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해야 함께 살 수 있다. 이 뭡니까? 저 말의 뜻은 뭐예요? 이 여자하고 함께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침착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파들을 다 물리치고 혼간 낭만을 뚫고 냉정하게 잘 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산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쉽게 함부로 살면 또 저런 정열도 안 생기죠. 목적을 그래 제발 침착해라. 날 사랑해달라. 오늘 어제 당신을 향한 이 갈망은 얼마나 눈물겨운지. 당신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안녕. 아 계속 날 사랑해줘.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충실한 마음을 절대 오해하지 말라. 언제나 당신은 언제나 나의 언제나 우리의 L. 어때요? 달콤하지 않아요? 저런 편지를 받으면은 여자들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근데 저 편지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애는 뭘까요? 러브지, 러브. 러브로 해석해요. 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요제피네가 그 뒤에 임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기 작가들이 남편 쫓아버리고 남편하고 벌써 사이 나빠가지고 관계 안 한 지가 한참 되거든. 그 애 뵐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베토벤 애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아니면 딴 남자 만났거나. 그런 거거든. 그래서 임신했는데, 이 그 아이의 장래, 그 당시에는 사생활하는 게, 귀족집에서 사생활하는 건 그건 평생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애의 운명과 집안의 명예를 다 생각해서 이래저래 계산하고 고민하고 뒹굴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꼴보기 싫은 남편을 따라 가버렸다는 것이 일부 작가들의 추측입니다. 그녀에게는 첫 남편 사이에 4남매, 둘째 남편 사이에 3딸, 참 많이도 낳았지. 그때 애비도 다른 걸 말이야. 그런 건데, 이 세 딸이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딸이 출산했단 말이죠. 이때, 13년에 딱. 했거든. 딸 이름이 뭐냐? 이게 또 이제 문제거리예요. 민호나라는 민호나. 거꾸로 읽으면은 아노님, 무명씨 이런 거잖아요. 무명씨. 이건데, 지금 베르테르 슬픔에 보면은 베르테르가 롯데에게 그 오시아노 시를 낭독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르테르 슬픔 나오는데, 거기에 켈트족 여가수가 민호나예요. 이 여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서 딸 이름을 그래 상징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일부 추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하죠? 어때요, 여러분? 이 있나? 제 일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버리고 베토벤 못 만난 겁니다. 떠나버리고 베토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못 만나버린 거예요. 그 이 여자가 죽은 뒤에 베토벤은 이걸 작곡했는데 이걸 요제핀의 진호곡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참 안 됐죠? 안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잘 됐죠? 그래서 베토벤의 영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고뇌가. 그럼 또 다른 편지 하나 씁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 외에는 무엇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신이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왜 떨어져 사야 하느냐. 지금까지 비엔나에서 나의 삶은 비참했다. 당신의 사랑이 가장 불행했던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내 나이쯤 되면 조용하고도 안정된 삶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가로 명성 있고 뭐 그런 거는 자기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저래요? 사랑이 제일 아니죠?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죠. 또 다른 편지입니다. 전사여, 방금 우편 마차가 내일 떠난다는 소식 들었다. 그대가 이 편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만 그치겠다. 쓰다가 그냥 빨리 끝내고 우편 가는 우편 마차에 붙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7월 7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 새벽에 영원한 그대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우리요. 이제 편지 쓴 겁니다. 자, 누굴까요? 요제피네? 요제피네가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요. 제 2후보가 안토니 브렌타노입니다. 아까 나왔죠? 사진도 나온 겁니다. 안토니 브렌타노. 황실 측근이지만은 교육개혁론자로 은퇴당한 집안의 딸이고, 15살 연상의 프랑크푸르트 은행가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브렌타노라는 성을, 여자들은 이제 시집가서 남편 성 다 바꾸니까, 그 여자 이름이 서양 여자들, 여자 이름이 긴 거는 남편이 많은 겁니다. 성을 다 써요. 첫 남편부터 쭉 다 씁니다. 그렇죠. 제크린, 케네디, 오나시스 다 쓰잖아요. 참 좋죠. 여러 남자를 다 이렇게 성을 써준 거예요. 브렌타노. 오남매 여러 가족을 돌보는 시집살이, 친정 아버지 유독해 빈에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빈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사업 유산 정리를 위해서 장기체류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이 같이 이쪽으로 와버립니다. 이 처갓집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살았거든. 이때 이제 안토니 브렌타노하고 베토벤이 다시 재회해서 굉장히 자주 만났다가 어린 딸을 베토벤이 지도했습니다. 베토벤은
30번 저걸 헌정했고, 딸 가르치고도 자주 만났는데, 프라하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또, 이 여자도. 12년 여름 휴가 때, 베토벤과 거의 함께 지냅니다. 베토벤도 이틀 뒤에 비엔나를 떠나가지고, 가족은 프라하에서 만났고, 다시 갈로비, 파리, 여기도 휴양지거든요. 이어서 또, 같은 호텔에 들어요. 같은 호텔에.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날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름에 휴가를 오랫동안 같이 보낸 거는 사실이고, 호텔에 같이 든 거는 사실이고, 그거 될 만하죠. 근데 이제 좀 내가 보기 부족한 거는, 요제핀하고는 그, 이, 감도가 다르거든요. 그 전에 했던 거나, 요제핀은 이미 오래되잖아요. 처녀 때부터 초기를 쌓여든 건데. 자, 어쨌거나 이 편지를 쓴 뒤에 괴테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괴테. 만난 게 7월 19일이거든요. 그 베토벤이 이제 그 한 해 전부터 괴테에게 한번 만나려고, 만나게 하려고 다 편지도 보내고 이래 해요. 하는데 괴테는 처음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금방 뒤에. 그러다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에그몬트를 들어보고 싶다. 에그몬트가 자기가 쓴 작품을 가지고 베토벤이 작곡했잖아요. 에그몬트. 베토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기를 초청해 주길 바란 거예요. 베토벤으로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지 말고 바이마르에 가보고 싶은 거야. 그 제거도 괴테의 초청을 한번 바이마르 가고 싶은 거 하면 대우도 잘 받고 좋잖아요. 그런데 초청 안 해요. 왜 안 했는지 몰라요. 안 하고 7월 14일에 괴테가 테브리체, 그 휴양지 있죠, 체코에. 거기 있다. 소식 듣고는 바로 그리 갑니다. 베토벤이. 가서 19일에 첫 만남. 거의 매일 만나요. 그 얼마 만나가지고 뭐 보트도 타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래 한다고. 그러다가 둘 다 머리가 좋잖아요. 바로 깨달아요. 아, 이건 내 타입이 아니다. 이건 내 타입 아니다. 둘 다 소원해집니다. 참 지금 멋지죠? 근데 소원해도 그냥 좀 만나지 말아요. 소원하다가 딱 만나버려요. 나중에 이제 괴테가 베토벤에게 말하기를, 베토벤 평하기를, 불행하기도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세상을 흉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지만, 왜 자기하고 삶이 다르잖아요. 괴테는 완전히 뭐 금수저니까.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세상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괴테 같은 사람은 하루쯤 만날 여가가 없어요. 맨날 그 금수저만 다 만나고 이렇게 살았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 하루쯤 만나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말투도 틀리고 뭐 예법도 없고 그런 거예요. 베토벤은 뭐냐? 궁정풍의 분위기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이라 신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까버립니다. 둘이 공화에 안 맞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똑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 둘이서 그 휴양지에서 산책하다가 황후일행을 만납니다. 마주치니까 유명한 괴테는 이제 탁 모자 벗고 이래가 절을 하는데, 베토벤은 오히려 일행 속으로 그냥 길을 걸어가니까 일행들이 주로 그 길을 비켜줘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저게 유명한 얘기죠. 도로 길을 터줘, 베토벤한테. 이게 그림입니다. 지금 오는 게 베토벤이에요. 저 절하는 게 괴테고. 저런 그림이 있어요. 그, 알만하죠? 다른 사람이 제일 뒤에선 저 남자가 누군지 저 사람이 도로 괴테한테 모자를 벗어. 저 괴테 아니라 베토벤한테. 베토벤은 모자 쓰고 그냥 도로 벗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는 괴테가 뭐라 그래요? 괴테가. 이게, 베티나 브렌타네코는 편지에서 딱 유일한 기록 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편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제 전해진 거고, 딴 데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로망 로랑이 여기서, 그 베토벤이 이제 막, 그 괴테가 베토벤에게 충고하잖아요. 막 그 저런 사람들한테 좀 예절 차려야 된다 하기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왜 예절 차려야 되느냐고, 그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무렵에
베토벤이 성욕, 매춘, 굉장히 관심이 깊어집니다. 근데 저게 심리적으로 나는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불멸의 연인과 나는 육체 관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남자 심리를 보면은. 있었는데 그 뒤에 딱 헤어지고 나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런데 했는데 실제로 사창가에도 갔다고 보여지죠. 이제 그 당시 은어로 제국의 요새감이 이게 사창가입니다. 질펀한 곳에 빠져있지 않도록 나를 기꺼이 설득해준 자네에게 고마운 마음잖아. 그러면 이제 자꾸 가려고 하면 친구가 자기는 뭐 속물이니까 근데 가지만 너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말려준 거예요. 구원해준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베토벤이 자기도 이제 정신적 결합이 없는 감각적인 만족스러운 야만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고귀한 감정은 흔적도 없고 회화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후회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야말로 자제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남기고 있는 거죠. 역시 베토벤은 다르죠. 그런 걸 그냥 탁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몇 번은 갔다고 봐야죠. 7번과 8번 쌍둥이 교회 한 곳. 7번은 대교회 한 곳, 8번은 소교회 한 곳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웰링턴의 승리. 1813년에 합니다.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장군 웰링턴이 누구하고 싸웠겠어요? 나폴레옹하고 싸워요. 나폴레옹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한 걸 그대로 작곡한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역사적인 걸 다 했잖아요, 베토벤이. 그냥 함부로 허투루 그냥 음악 마음대로 아무거나 작곡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여기서 이제 공연해가지고 대성공을 했고, 저는 그때 그 애국심, 유럽 전체가 반 나폴레옹이잖아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베토벤이니까 저런 걸 작곡하는 거지. 다른 음악가 같으면 겁나서 하겠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 왕하고 이제 그 나폴레옹 똘마니 군대들하고 영볼트갈스페 연합군이 영국 장군 웰링턴이 지휘하에서 해가지고 이겨버려요. 나폴레옹을. 그러니까 뭐 난리 나버리고 온 유럽이 그냥 저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때 발명과 요한 멜첼, 아까 내가 그 보청기 그 봤죠? 저런 거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베토벤한테 꾸준히 뭘 이렇게 보급대주고 뭐 아이디어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구도 팔고 이렇게 하다가 이 소식을 베토벤한테 자주 전해줘요. 하다가 사실은 완전히 이 사람 덕분에 베토벤이 이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작곡을. 그 정보를 다 보고 들으면서. 딱 알겠죠? 이거 웰링턴 장군입니다. 이건 뭐, 이 사람 뭐 너무나 유명해서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베토벤에게 감사 편지도 썼어요. 웰링턴이. 자, 이게 발명가거든. 이 사람이 베토벤하고 절친한 겁니다. 베토벤도 그냥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이제 지가 작곡하도록 해줬으니까 근데 베토벤이 돈을 안 준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냥 지가 딴 데 가서 해가지고 올랑 연주회 열고 하니까 이게 이제 베토벤 귀에 들어가니까 베토벤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고소해요.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멜첼 편들어줘 버립니다. 이 사람한테도 권리가 있단 말이야. 두 번 정도 연주회 하도록 해야 된다. 왜? 베토벤이 한 번도 안 줬으니까. 그런 건 아마 베토벤이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 갖다 주면 좀 고맙다고 한 정 내야 되지 않나? 여러분도 글소재 갖다 주면 한 턱 내야 돼요. 공짜로 그냥 써먹으면 안 돼. 베토벤. 이 사람이 이제 다 갖다 줍니다. 저런 악기거든 갖다 주고 다 하거든. 저런 건 뭐 난 어떤지 실제로 모르겠어요. 베토벤 하우스에 다 전시되어 있고. 이게 저거는 메트로님 가는 거는 박자 하는 거죠? 예? 박자 하는 거 맞죠?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 7번 완성했거든요. 7번. 베토벤 자신 지휘로 또 조연하고. 7번 했고. 이런 글보만요.
신 못지않아요, 베토벤. 시골에 가면 마치 나무들이 신성신성하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 멋지지 않아요, 문장이? 여러분, 수필도 좀 저랬어 봐요. 저랬어야 돼. 수필이라는 광경을 누가 감히 완벽하게 표현하실까? 오, 수프 장엄한 고요함이요. 저렇게 여러분 숲 가지고 뭐 자연 가지고 쓰면서 저런 멋진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제 빈회의 때. 저런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 있죠. 빈회의 하니까 막 그 감독이 누구였어요? 베토벤 후원자였거든. 떠돌이, 귀족. 이게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 빈회의의 모든 연예 오락의 그 프로를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베토벤 불러다가 그냥 맨날 하니까 저때 베토벤이 신났을 거예요. 아마. 빈회의 가면 여러분들은 막 유럽이 재편성되고 하는 그 속에서 아, 베토벤이 이때 한몫 잡았다. 왜? 스폰서를 잘 뒀어. 여러분들 스폰서를 잘 둬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베토벤이거든. 이게 이제 만년입니다. 일찍 죽잖아요. 만년에. 참 표정이 그 우리가 알던 베토벤하고는 전혀 다르죠.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저렇게 이 얼굴 보면 저기에 그 많은 그 실연 당한 거 그 얼굴에 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눈이 슬프죠. 왜 슬픈 것 같아요? 명성은 얻었는데 사랑을 못 얻었어. 자, 이제 동생이 죽습니다. 동생 골칫거리 악보 팔아가지고 돈 벌고 하는 동생 있죠. 그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은 뭐라 그랬어요? 약사. 그건 돈 벌고. 이 동생이 죽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 반드시 죽게 된다. 나는 바로 그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온전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자유롭고도 자의적으로 나가 마지막 의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동생은 유언자입니다. 유언자. 저 때문에 이제 베토벤이 만년에 고생해요. 그 1, 2, 3, 4 이렇게 쭉 쓰는데 네 번째가 나의 형제 루드비 판 베토벤 형이념이죠. 나의 아들을 그 후견인을 지명한다. 동생이 형님한테.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님은 가장 관대하고 숭고한 형제로 나를 도와주었다.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우정을 내 아들에게 해달라. 이런 유언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을 이 상속인들은 똑같이 이걸 딱 지어. 마누라하고는 사이 안 좋았잖아요. 이혼도 하고 뭐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유언장에서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왜? 결국은 자기 아들 키워줄 건 마누라니까. 저러니까 그 조카를 두고 송사가 벌어집니다. 제수, 칼을 양육권 법정 투쟁하거든. 이쯤에서 베토벤이 져요. 상급심의가 승소했어. 근데 그럼 베토벤은 왜 그랬을까? 그, 개수씨의 그 여성답지 않는 데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저런 여자는 애 키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부에 17년, 89년, 19년 동안 체제했던데, 여기 뭐, 나도 못 가본 데인데, 이때의 그 초상, 그, 뒷상한 거고,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애들임. 남부 메드링 숙소고 베토벤 또 기념관이고 여기입니다. 자, 조카. 그 베토벤은 자기 결혼 안 했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조카 자기 후계를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 최고 교육가 체르니에게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막 잘 따라하지도 못한데 자기 곡을 막 가르쳐주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지껏 조카한테 가르쳐준다 한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 얘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내가 그런다. 변명하면서도 막 한다. 근데 조카는 어때요? 상상하건대 베토벤이 조카 마음에 들도록 잘 요래했으면 조카가
잘될 수도 있었는데, 이 베토벤은 너무 성급한 거예요. 막 강제로 하고. 그리고 얘는 그냥 엄마 생각밖에 안 나요. 그 도망가 버려요. 근데 집에 가버려요. 그 이제 이때 법정이 두 군데거든요. 귀족들의 재판소와 평민들 재판소가 따로 있어요. 그 베토벤 지도 귀족이라고 귀족법원 했더니만 거기서 귀족 명단에 없다고 퇴짜맞아요. 그 명성이 있는 작곡가도. 그 귀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막 빽 써가지고 이제 평민 재판관 이왕 가가지고 치안파사다 해가지고 베토벤 후원자가 없다. 아까 나왔죠.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판하고 막 저때는 베토벤 미쳐버려요. 저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 저 이제 노망했다. 그럼 이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최고법원에 가서야 후견인 자격을 얻어요. 그리고 딱 집에 들다가 온갖 형편을 다 벌어. 학교 내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지가 조카가 막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러다 군에 자진 입대가 5년 뒤에 제대했어요. 이제 후계 단절됩니다. 베토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일남 3녀를 낳아요. 손자가 일남이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아들 태어났거든. 이래가지고 뭐 루트비 자꾸 위조해가지고 막 추대를 부립니다. 이러다가 미국으로 가버려요. 가서 철도회사에 근무하다가 피아니스트와 결혼합니다.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증손이죠. 낳는데 그 후계, 저 아들 때 증손자 대해서 끊겨버려요. 그래 후손이 없어집니다. 베토벤 후손이 없어요. 자, 멀리 있는 애인에게. 누구겠어요? 그 애인이겠죠. 근데 이 만년에 귀가 어둡고 대화를 잘 못하니까 그 대화록을 다 그 비서 하나가 적어놔요. 베토벤 자신이 하기도 하고 그러고 누구 손님 오면은 딱 그냥 노트 꺼내가지고 대화록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쓰면 상대가 또 못 들으니까 써가지고 베토벤 읽고 또 대답하고 이랬거든. 참 좋은 방법이에요. 남기기에도. 그래서 이제 아 저걸 보면요. 세상은 단지 감언 이설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고고하게 통속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유명한 예술가들은 언제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아무런 환경에서 만들어졌음에도 항상 최고다. 예술은 영원하나 인생은 더럽다. 뿐만 아니라 예술의 생명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돼지의 숨결이 쾌히 신의 영감과 만나게 해준다면 우리는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저런 그 명상록 가까운 수준의 대화가 대화록이 엄청 많습니다. 400몇 권 거래요. 400권. 제일 밑에 푸른 글이 보이죠. 이 필담도 400권이나 되거든. 그런데 이걸 이제 챙긴 게 누구냐 죽었을 때 안톤 쉰들러라는 이 청년이 와가지고 마치 괴테에게 에크만이 왔듯이 에? 와가지고는 비선도로 사다가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이 사람이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400권이나 되는데 136권만 베를린 왕립도서관에 주고 나머지는 지금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행불이에요. 어떻게 뭐 태워버린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쉰들러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베토벤을 테드로가 좋게 자꾸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보내주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신격화해버린 거예요. 좀 그게 안 좋아요, 그런 게. 자, 저는 유명해지면 50대부터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귀머거리를. 근데 베토벤은 어떤 것 같아요? 예절이 있을 것 같아요? 지 나온 대로 한 말이나 다 해버려요. 근데 상대방도 다 감정 안 상해요, 그래도. 아니, 뭐 영감. 노망했다 하고 그냥 다 들려요. 로신이 보고도 뭐 내가 뭐 말을 정확하지는 않는데 뜻은 뭐냐면은 당신은 로신이가 주로 뭐 썼어요? 예? 예? 오페라 많이 썼죠. 그 뭐 그런 거 많이 썼죠. 세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당신은 탁월하다. 쉽게 말하면 딴 건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말을 여사로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어쩌면 상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유명한 장어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나의 스승이었다. 아, 대단하죠? 체르니에게 사사했던 리스트 첫 공식 연주회 참석해가지고 청년들께 인사하고 루돌프 대원께 바친 장엄미사. 아, 장엄미사 이거 참. 여러분 장엄미사 가면 누구께 생각나요? 들어보세요. 여기 내가 딱 녹음해놨는데 시간 없으니까 안 듣고 넘어갑니다. 예? 저거 들으면 한 시간 가버려요. 후배 음악가들 이제 베토벤, 베보도 만나고 슈벨트도 만나고 리스트도 만나고 이거 보면은 이 책에 여러분 참고자료 2번 책에 이 사람들 만나지 했던 그 메모리얼 그 남겨 있는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근데 굉장히 그 이 예술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글 쓴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찾아서 저런 걸 가지고 수필 하나씩 다 써도 돼요. 베토벤과 베보의 대화 해가지고 하나 딱 쓰면 되잖아, 수필에. 그 슈벨트와의 대화, 리스트와의 대화 다 수필에 한 편씩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베토벤의 초상화. 진짜 눈이 참 일품이죠. 눈을 착 이렇게 눈알을 탁 빼서 보관하고 싶죠. 이건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집니다. 초상화. 내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지니고 다닌다. 이게 이제 여러분 수필 쓰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맨날 여러분들께 저리 얘기하죠. 창작 방법이. 그냥 다녀.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다녀. 그런 후에 작품은 작품으로 기록한다. 기본 주제는 생성하여 자라서 전체의 구도가 마치 하나의 조각품으로 주저해 놓은 것처럼 모양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일은 그냥 떠오른 걸 그대로 쫙 쓰면 금방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께 맨날 글 쓰는 방법을 저리 얘기했죠. 그 글 쓰는 주제와 소재를 잡으면은 그걸 가슴 속에 품고 항상 같이 다녀라. 잠잘 때도 끌어안고 자라. 그랬죠? 장미를 생각하면 장미를 계속 끌어안고 자요. 정말로 끌어안고 자면 다 여기 상처 나니까 마음속으로만 이제 장미를 끌어안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자꾸 영감이 떠올라요. 떠올 때마다 자꾸 메모를 해두고 이래 하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멋진 구절도 떠올라요. 그대로 메모해놔요. 컴퓨터에다가. 항목별로 다 따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은 촥 그냥 줄거리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하루 만에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만에 쓸 수도 있고, 10년도 기다려야 돼, 안 되면은.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있고, 그 왜 그러냐?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뭘 하나 탁 담아두고 있으면 다 떠오르게 돼 있다. 아이디어는 예기치 못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온다. 영감은 반드시 있어요. 영감을 부인하는 대가들도 많은데 대가들은 영감을 많이 부인해요. 근데 돌스토이도 긍정하고 대부분 사람들 다 긍정합니다. 9번 5월 7일 무대에 5번 등장해요. 끝난 뒤에 하도 박수를 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5번. 원본 악본은 엄청나게 팔렸고 이게 이 그 박수 못 듣고 자기는 실패한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 청중 같으면 이래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돌려 박수 치는 걸 보고는 그때서야 안심합니다. 근데 저 영화 기억나요? 이 영화 카핑 베토벤 이거 꼭 보세요. 봤어요? 뭘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예? 가슴이 아파요. 왜? 근데 글 쓴 사람은 저런 거 보고 가슴이 아파서 안 돼요. 가슴 아픈 건 남진이지.
그렇잖아. 가슴 아프면 남친이 저런 걸 보고 가슴 아프면 안 되고. 저건요, 창작한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저걸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느꼈는데, 내가 말했던 영감 뭐 이런 게 있죠. 그거예요. 그럼 저게 이제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여기 영화 줄거리가 거짓말이에요. 베토벤 그 9번 할 그 만년에 한 여학생이 음악도가 베토벤에게 이제 배우러 갔다가 베토벤한테 막 학대도 받고 천대도 받고 오지 마라 했다가 뭐 욕도 얻어먹고 뭐 온갖 그냥 막 숨을 받으면서도 계속 온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9번 했을 때 악보를 보고 정리해달라 그래요. 그 여자가 정리를 다 했어요. 해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이 이제 딱 이제 지휘를 하려고 보니까 이 못 듣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른 그 조언자들이 어떤 다른 한 지휘자를 구해가지고 청중들 몰래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베토벤이 그냥 그 사람 한 대를 흉내내서 하라고. 그 아이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청중이 있으면은 베토벤이 이렇게 해서 지휘를 하거든요. 하면은 그 연주자들 뒤에 숨어가지고 일반 청중에게는 안 보이는 이 여자가 하면은 베토벤이 가만히 보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대성공을 해요. 재밌죠? 영화는 참 재밌는데 이 영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베토벤 그 애호자들이 막 욕을 해놨어요. 이 엉터리 그냥 뭐 그냥 거짓말로 그냥 여자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여자만 영 만들고 베토벤 뭐 떡 만들어 떡 하고 뭐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영화로는 글 쓴 데서 그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자기 음악적인 성취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 그 다음 베토벤은 그 제자로 삼은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만년에 계속 맨날 집에 와서 심부름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느냐. 나처럼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잘해준 사람 없어요. 베토벤. 아, 이 부분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바덴에 저게 그 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황실부터 귀족들은 다 저기 물을 갖다 먹었대요. 추리에서 25km를 하는데 프랑스 황제가 여름에 가지고 함께 보내던 것이고 베토벤 후원자들도 운집했고 이걸 이제 여름마다 베토벤 이걸 생각하면서 베토벤이 묵었던 그 집에서 여름마다 9번 연주회를 한대요. 저런 데 맞춰 가면 참 좋겠죠. 참 갈 데가 많죠. 저런 데 좀 가만히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이 강의를 그대로 쭉 별도로 메모해 놨다 한번 찾아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늙어서 틀렸고 여러분들은 양양한 앞길이잖아. 그럼 이제 멋진 기획물이 나와요. 바덴 베토벤 하우스 남북구를 감상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고 드디어 죽습니다. 폐렴으로 수종. 제수와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3월 26일 5시에 서거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일주일 전에 맨 마지막 본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냐. 너는 세상을 빛낼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유감이다. 너무 늦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유언이 제 말입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슈베르트는 너무나 존경해서 못 갔다가 친구 주선으로 가서 만났고 너무나 숙기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장례식에서 베토벤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가면 묘지에 같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장례식. 데드 마스크. 베토벤 무덤입니다. 흉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토벤에 드디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묻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음악을 들었으니까 골치 아픈 그런 것도 재밌어요. 해결. 해결은 여러분들이 좀 그 골치 아프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해결 내가 굉장히 자세히 해줄 생각이니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